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마다 가와사키 가나마라 축제가 열립니다. 일본의 봄 축제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로 축제에는 남근 형상의 시녀 3대가 등장해 흥겹게 행진하며 축제의 주제에 맞춘 다양한 음식과 상품들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특이한 축제입니다. 가와사키시 가나야마 신사에서 시작되는 이 영험한 축제는 다산과 성병 예방을 기원하는 300여 년 전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특별한 모습을 찾는 외국인 여행자가 주로 찾는 행사입니다. 17세기경 사람들은 여성의 질 속에서 살면서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의 남근을 뜯어먹을지도 모르는 악마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물리치는 것을 비는 데서 이 축제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에이즈 퇴치를 기원하는 손님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축제의 인기가 인근 지역을 벗어나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축제는 참가자들이 남근 형상을 한삼대의 시녀를 메고 행진하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산업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와는 달리 주제가 점차 변해 임신이나 결혼을 기원하는 평범한 다산 기원 의식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그야말로 남근이 넘쳐납니다. 1m가 넘는 분홍색과 검정색 남근이 가마를 타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시녀의 언자 운반하는 우뚝 솟은 남근상 삼총사입니다. 가나마라 배시녀에는 흑철로 만든 남근상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쿠사바시의 드래그 클럽에서 기증한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분홍색 남근으로 축제의 상징물이며 셋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나마라 우미코시는 원목을 재료로 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테마를 따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색상의 남근 모양 양초, 남근 모양 사탕, 재미있는 손수건과 장난감, 다양한 소품과 장신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깎아 모양을 내는 등 남근 형상을 한 음식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소문난 관광문화 행사로 자리잡아 매년 약 3만 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0%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분홍색의 엘리자베스 오미코시의 모양새로 인해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